집에서 간단하게 남성 파마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. 제일 먼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. 그 전에 저는 미용사가 아닌 관계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알아낸 정보이고요.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마를 집에서 하고 싶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첫째로 머릿결이 많이 상할 거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지만 그래도 제 거를 따라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거나 여러분 머릿결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. 그거 미리 알려드리고요.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파마약이 박스만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뜯어보면 내용물은 다 비슷비슷합니다. 이거는 이제 Natural Texture Perm이라고 그냥 가장 Normal, Regular Perm 나오는 그러한 파마약이고요.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컬을 주는 그런 펌 약입니다. 자, 일단 뜯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박스를 뜯으면요. 이렇게 네 가지가 들었고요. 자, 그래서 순서는 제일 먼저 이 아이는요. 이 웨이빙 로션에다가 같이 타주는 그러한 시럽인데요. 이게 케미컬이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강합니다. 그 냄새를 약간 억제해주는 그런 거를 같이 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럽인데요. 이 시럽은 바로 이 웨이빙 로션을 바르기 전에 한번 머리에 드라이 된 상태에서 한번 발라주는 겁니다. 그리고 롤로 다 만 뒤에, 그죠? 롤로 다 마른 뒤에 이거를 탄 웨이빙 로션을 발라주시고 20분 놔뒀다가 한번 롤을 풀러보세요. 그래서 웨이브가 어느 정도 나오면 한번 린스를 하시고 타월 드라이로 깨끗이 물기를 짜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중화제를 한 10분 정도 주셔야 됩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머리숱도 없는 데다가 착 깔아 앉아서 사람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.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일단 머리가 한 이틀 정도 감지 않은 머리입니다. 그리고 난 뒤에 섹션을 잘 떠가지고 파마를 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 고정을 시켜서 그룹부를 마를 때 엉키지 않도록 만듭니다.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. 우리 오빠는 벌써 졸고 계시네요. 섹션을 잘 뜬 뒤에 머리카락을 조금 조금씩 뒤에서부터 나눠서 이 프리 웨이빙 로션을 먼저 발라줍니다. 요거가 라드 3/4 인치짜리입니다. 3/4를 원하기 때문에 좀 큰 걸로 했습니다. 섹션을 아주 얇게 뜬 뒤에 물로 적셔서 종이를
아래 위로 깔든지 아니면 하나를 절반으로 접어서 라드를 밑으로 향해서 끝에부터 텐션을 주면서 당깁니다. 아, 일단 머리를 나누실 때 아주 조금씩 섹션을 나누셔야 되는데요. 바늘같이 얇은 빗으로 나눠서 그룹부에 말기 전에 종이를 먼저 까시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리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끝에서부터 텐션을 주면서 그룹부를 안쪽으로 말게 됩니다. 롤을 다 마르셨으면 이제 끈 같이 생긴 솜으로 이 롤 주변을 다 말아줍니다. 웨이빙 로션이 흐르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주세요.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빙 로션에다 타는 에센스 이미 섞었고요. 잊지 마시고 이거를 롤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아래 위를 로션을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웨이빙 로션을 다 발랐고요. 요거 이제 비닐이로 씌워 놓은 뒤에 20분 동안 놔뒀다가 체크업 해 보겠습니다.
쓰시고 힘도 해서 아주 잘 났어요. 마음에 드세요, 고객님.